초등학생 막둥이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저보고 이러더군요. 엄마!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산다. 뭔 소리고 그게? 아니 엄마가 자꾸 사투리 쓰니까 내 엄마 닮아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자꾸 사투리가 나온다 아이가. 내 친구한테 종이 달락해야 되는데 어? 쪼가리 달락했다고 아들이 얼마 웃었는지 아나? 아이 그 어? 사투리 좀 쓰면 어떻노? 별것도 아닌 거 하고 쪼만한 게 어? 잔소리 엄청 했었네. 아니 엄마가 어? 사투리 조금만 쓰나? 아, 그저께는 내 친구들이랑 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나보고 뭐랬는데? 야, 네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면 안 된디. 그러다가 넘어지면은 손으로 땅 짚어야지. 안 그러면 얼굴 갈릴 수가 없다 아이가. 큰일 난디. 그랬제? 친구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나? 그리고 봉다리는 또 먹어. 내 문방구 가가지고 학용품 사고 사장님한테 봉다리 좀 주세요 하니까 아줌마가 웃으면서 봉지 줄게 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나? 내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엄마 말투를 닮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쓴다 아이가. 엄마나 내나 사투리 고쳐야 된다. 지방에서 서울로 전화가 온 지 좀 됐는데 사투리 때문에 친구들이 신기하게 보나 봐요. 근데 아들은 창피하다고 저한테 잔소리를 한 바가지 하더라고요. 아들 잔소리를 그냥 웃어 넘겼지만 밤에 자려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서울로 교육받으러 와서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 말투를 듣고 키득키득 웃었던 게 떠올랐어요. 그때 같이 왔던 친구가 했던 말이, 야, 니는 서울에 와서 말 많이 하지 말고 바디랭귀지를 하는 게 좋겠다. 나도 사투리 쓰지만 니는 진짜 끝판왕이다. 어머나 어머나, 야가 왜 이러노? 내가 해외에서 왔나? 우리나라 서울에 와가 우리나라 말 놔두고 무슨 놈이 바디랭귀지고 바디랭귀지가. 니가 쓰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긴 해도 닌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억시다. 말도 빨라가지고 못 알아듣는다 아이가. 나도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. 이때 생각해보니까 아들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막둥이를 위해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아들 배 안 고프니? 여보 국 다 데팠어요. 퍼뜩 오세요. 가만히 옆에 듣고 있던 남편이 이러네요. 여보 오늘 뭐 잘못 먹었나? 와 그래 말끝 이상하게 올리고 그래서 안나 무슨 외계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들린다. 하지 마라 그거. 안 된다. 나 표준말 써야 된다. 안 그러면 막둥이가 자꾸 자기도 사투리 쓴다고 창피한다 아이가. 그랬더니 남편이 혀를 내두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? 뭐라 캐산노? 사투리는 그냥 그대로 쓰고 말끝만 어설프게 올려 제낀다고 표준말이 되나? 됐다! 그만 다 치아뿌라! 사실 저도 부산 출신이라 뭐 그런 경우 많았어요. 사실 이렇게 막 사투리 억양은 사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비슷하게는 따라할 수 있는데 심화학습이 있어요. 심화학습. 심화학습이 이제 그런 단어들, 아까 뭐 사연에 뭐 봉다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게 사실 그거였어요. 금요일이 금요일. 금요일에 뭐해? 약간 목요일이 목요일.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발음을 정확하게 다 해줘야 되는 거야. 이에 이승, 이에 이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. 억양만 있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. 약간 서울말 스위치가 있어서 뭐 하나의 매력이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저도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. 에러, 에러, 에러.